자,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드디어 시험도 다 봤으니 우리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주부터 시작할 거는 어떤 걸 생각해 볼지 먼저 우리가 큰 픽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데 항상 우리가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걸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갔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물체가 포인트 파티클이었고 또 그 물체가 1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포인트 파티클에서 2차원, 3차원으로 간 경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죠. 이제 드디어 뭐냐면 입자가 포인트 파티클로 생각하지 못할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크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체의 크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거나 아니면 물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포인트 파티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게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개가 왜 크게 다르지 않냐면 우리 물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 개가 촘촘히 모여 있으면 혹은 물체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게 나누면 잘게 나눠서 언제까지 나누냐 하면 그 잘게 나눈 하나하나가 포인트 파티클이 될 정도로 잘게 나누면 포인트 파티클이 무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 같은 시스템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물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 파티클로 생각하는 게 일정한 가속도에서 움직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운동을 기술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서 야구 배트 같은 걸 던지거나 혹은 이러면 좀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죠. 왜 복잡해지냐면 다 우리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물론 좌표 각각의 좌표를 기술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물체가 이제는 점인 경우에는 그 물체가 회전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지만 물체의 크기가 있으면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야구 배트를 던진다고 하면 그냥 똑바로 날아가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돌면서 가는 아주 복잡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하는 게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다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봤지만 우리 잘 보면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운동을 하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물체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 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지점을 center of mass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정확히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배트가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 보면 어떤 한 점은 다음과 같이 여기 위에 있는 포인트 파티클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과 아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복잡한 물체의 질량이 이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점은 그렇게 운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건 복잡하지만 우선 가장 단순하게 운동하는 점을 찾고 그걸 우리가 center of mass라고 하고 그럼 그것만 기술한다고 해서 그럼 그 물체의 운동을 다 기술했냐면 그렇지 않죠. 그러면 포인트 파티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제 또 문제는 그러면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그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우리 이런 게 좀 더 복잡한 운동을 살피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일 간단한 운동 그게 뭐냐면 center of mass. 네, center of mass는 뭐 마치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실제로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운동하고 외부의 external force가 모두 그 점에 작용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점을 center of mass로 정의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말로만 하니까 우리 복잡하지만 그러면 center of mass 처음부터 물체가 이렇게 복잡한 물체를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여태까지 하나 했었죠. 포인트 파티클 하나. 그것도 조금 복잡한 건 두 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두 개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물체가 있는 경우,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센터 오브 매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위에 있는 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좌표축을 적당히 잡고 우선 처음에 1차원만 생각해 보면, 원디멘션에서 생각해 보면 M1짜리 포인트 파티클이 X1에 위치해 있고 M2짜리 포인트 파티클, 질량의 M2짜리 포인트 파티클이 X2에 위치해 있을 때, 물론 그럼 요 사이에 relative distance는 우리 알 수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center of mass coordinate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여기 large M은 뭐냐면 전체 질량의 합이에요. 두 개 질량의 합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center of mass, COM은 center of mass를 줄여서 쓴 거고, 그걸 곱한 게 뭐냐면 각각의 코디넷의 질량을 곱한 거예요. M1, X1 더하기 M2, X2.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서 쓰면 center of mass는 M1, X1 더하기 M2, X2를 M은 전체 질량으로 나눈 다음과 같은 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실을 보면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원래는 X1과 X2에 대한 적당한, 우리 이런 걸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해요. 두 개를 적당히 합해서 만든 건데, 그 X1과 X2의 합해 있는 앞에 있는 상수 계수를 보면 요거는 M1 나누기 M1 플러스 M2, 1보다 작죠. 요것도 M2, M1 플러스 M2, 요것도 1보다 작죠. X1과 X2가 있는데 앞에 있는 계수를 더하면 1이죠.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A, X1 더하기 B, X2라고 쓰면,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1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 센트로 매스 코디넷이 있는 거는 어디 있냐 하면 X1과 X2 사이에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적당하게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1이 무지 큰 경우, 좀 이따 보겠지만 뭐 지구와 태양, 그럼 태양이 있으면 태양은 지구의 질량보다 훨씬 크니까 M1이 무지 크면, 분모에서 M1이 무지 크면 M2를 무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1, X2가 물론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라면 적당히 그 사이에 좌표축을 잡으면 M 이것도 무시할 수 있고, 그럼 거의 X1이죠.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X1, M1이 굉장히 클 경우는 X1, M2가 굉장히 클 때는 X2, M1과 M2가 적당히 두 개가 서로 비슷할 때는 거의 그 대충 가운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질량으로 웨이트를 준다는 게 뭐냐면 그쪽에도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고, 물론 두 개 있을 때를 알 수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N 개 있을 때도 센터 오브 매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N 개 있을 때는 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분자는 M1, X1, M2, X2, 각각의 파티클의 질량과 로케이션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 다음에 토탈 매스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화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이때 토탈 매스는 N개가 있으면 N개의 매스를 전부 다 합해준 양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어 그래?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불꽃놀이 할 때 불꽃 처음에 화약이 툭 쏴서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포뮬선 운동을 하겠죠. 근데 가다가 빵 터지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빵 터져도 이게 화약이 터지는 거는 각각이 가는 힘을 전부 다 합하면 0이에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의 쌍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작용하는 거는 중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각각은 다 멀리 떨어져서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지만 이것들을 다 합한 질량 중심은 계속 포뮬슨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가장 복잡한, 여러 개의 물체가 있는 경우에 물체 운동을 우선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센터 오브 매스 운동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3차원인 경우, 1차원인 경우에 센터 오브 매스를 정의했으면 3차원인 경우엔 쉬워요. 왜냐하면 1차원에 X라고 놓은 거를 3차원에 R 벡터의 X 컴포넌트라고 생각하면 X라고 쓴 걸 전부 다 R 벡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M. N개가 있는 경우 M 전체 토탈 매스 곱하기 센트럴 매스의 R 벡터. 이거는 각각을 MI 곱하기 RI로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각각의 성분은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는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 아까 1차원에서 정의했던 양이고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은 쉬운데 그럼 이렇게 된 건 좋은데 그럼 연속적으로 분포한 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게 뭐죠? 우리 이런 거 이런 공착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원자 수준에서 보면 분자가 여러 개 모여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분자들을 다 합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 아보가드로 숫자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귀찮으니까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물체가 너무 많이 원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자 하나하나로 세지 않고 이 우리가 잡는 거시적으로 잡는 어떤 볼륨 부피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분자 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 두 개 나가는 거는 별 차이가 없고 거의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체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림이 망가졌나? 아니지. 저. 그래서 드디어 나왔네. 어휴. 다음과 같이 희한하게 생긴 물체가 있는 경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이런 다음 같은 경우에 센터 오브 매스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아까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하냐면 잘게 나누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잘게 나눈 한 부분들이 포인트 파티클처럼 보일 때까지. 그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나눠지는 거 이게 포인트 파티클처럼 보이면 요거의 질량을 작으니까 인피니티스멀한 엘리먼트니까 질량을 DM이라고 하면 센터 오브 매스는 토탈 매스로 나눠주고 여기 있는 요 썸 여기 있는 이 썸을 m이 굉장히 작은 경우니까 r 곱하기 dm, m에 대한 적분으로 나눠주 표시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건 r이고 r을 어떻게 m에 대해서 적분을 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정의는 맞아요. 다만 물체가 생긴 거에 대해서 m을 이걸 적분을 해주려면 m을 r에 대한 함수로 바꾸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밀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유니폼하게 분포된 경우에는 원래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지만 아주 작은 볼륨 dv를 잡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질량 dm이라고 하면 dm을 dv로 나눠주고 dv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게 밀도로 정의하지만 우리 모든 곳에 유니폼하게 되어 있다면 어디를 잘라도 다 똑같으니까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눈 경우랑 같죠.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집어넣자 이거예요. DM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요거를 DM은 그 안에 DR이라고 쓰니까 헷갈리지만 D3승 V, DV DV는 우리가 흔히 D3승 R이라고 써요. DX, DY, DZ라는 상자 안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요거는 적분되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M이 캔슬이 되고 V분의 1 다음과 같은 양은 적분할 수 있죠. 여기 갑자기 dr 벡터가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요건 작은 볼륨 엘리먼트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물론 밀도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는 이렇게 못 쓰죠. 여기 대신에 로 상수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를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r에 의존하는 다음과 같은 양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물체가 복잡하게 생겼으면 우리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물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센터 오브 매스 구하는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뭐냐면 2차원 디스크예요. 유니폼한 디스크예요. 유니폼한 디스크가 있는데 그중에 반지름이 ER인 디스크에서 반지름이 R인 디스크 물론 그거가 한쪽 여기 딱 꽉 차는 요거를 빼냈어요. 빼낸 경우 다음과 같이 생긴
물체의 center of mass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요새는 하도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옛날보다 훨씬 더 정보량이 많아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5년 전에 나왔던 올림피아드 문제가 그땐 굉장히 어려워도 지금 학생들은 다 쉬운 문제로 풀죠. 문제예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10년이 지나면 쉬운 문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땐 올림피아드 문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제는 일반 물리 강의에서 이그잼플로 나와요. 그렇지만 뭐 말은 그렇지만 우리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 이걸 어떻게 하나? 어 이걸 잘게 자르라 그랬지. 잘게 잘랐어. 그리고 적분을 하려니까 적분 구간이 난감하죠. 적분 구간을 잡으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인 경우에는 대칭성, 시미트리가 얼만큼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시미트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물체를 이렇게 바꾸면 변했는데 물체를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변환이라고 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변환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평행이동. 이것도 변환이죠. 평행이동을 하고 또는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 이런 것도 변환이고 어떤 시스템을 그 모습을 변하게 만드는 어떤 변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했어도 처음 상태와 똑같이 나타나 있으면 그 시스템은 이 변환에 대한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원 삼각형이 있으면 정삼각형이 있으면 정삼각형은 그 가운데 질량 중심을 지나는 정삼각형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120도 돌리는 거에 대해서 120도 돌리면 자, 잘 봐. 눈 감아. 그리고 120도를 돌리고 난 다음에 자, 눈 떠봐. 내가 뭐 할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변하지 않았죠. 이럴 경우에는 정삼각형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정삼각형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120도의 정수배로 돌리는 변환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말이 어렵지만 우리 다 우리 정사각형은 그 가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수직인 축에 대해서 90도. 이건 전부 다 그렇지만 어떤 정해진 각도의 정수배로 돼 있죠. 연속적인 변환에 대해서도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 그 있죠. 원.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 대해서 중심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임의의 각도를 돌려도 전혀 구별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원은 그 중심을 지나는 수직인 축에 대해서 회전, 임의의 회전,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대칭성은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대칭성이 있으면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좀 있으면 각운동량 보존 이런 거 전부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리학자들이 별짓을 다 해가지고 뭐냐면 이런 연속적인 대칭성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응되는 보존되는 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그 증명을 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더라? 20세기 최초의 여성 현대 물리학자 혹은 수학자 뇌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지난 일주일 전에 4월 1일인가 그때가 세계 여성 과학자의 날이었는데 그때 뇌서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죠. 뇌서스 디어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복잡한 얘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적분을 하기 전에 우리 이 시스템의 대칭성을 먼저 잘 보자 이거예요. 대칭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계산도 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은 그럼 무슨 대칭성이 있나? 이게 꽉 차 있으면 괜찮은데 비어 있으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없죠. 그렇지만 어떤 대칭성이 있냐면
X축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Center of Mass Coordinate의 Y좌표는 0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놔도 똑같고 이렇게 놔도 똑같은데 만약에 Y축의 질량 중심의 Y좌표가 여기 있다면 돌리면 여기 있죠. 근데 물체는 똑같죠. 그럼 언젠 여기 있고 언젠 여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돌렸을 때 변하지 않는 점 이 축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Y축, Center of Mass의 Y좌표는 0이에요. 계산할 것도 없이 0이에요. 또 그걸 좀 더 아까 본 수식으로 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Y 부분을 향해서 전부 다 더 Y를 곱 성분을 곱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작은 질량의 성분이 있으면 항상 Y가 있으면 마이너스 Y에 대응되는 부분이 있죠. 그 두 개를 다 항상 0이에요. 그런 점들이 항상 서로 대응되는 점들이 꼭 있죠. 그래서 더하면 0이에요.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면 Y 적어도 이거의 Y좌표는 Center of Mass의 Y좌표는 0이라는 사실을 물체를 노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X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꽉 차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꽉 채워봤다 이거예요. 꽉 채우면 이건 어떻게 되죠? 조금 아까 말한 X축에 대한 대칭성에 의해서 Center of Mass는 Y좌표는 0. 그럼 이건 X, Y축에 대해서 돌려도 0, 그러니까 Center of Mass의 X좌표도 0이네. 꽉 차 있으면 이게 유니폼하게 돼 있으면 Center of Mass는 원점에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것도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거랑 요 나머지 물체를 생각해 보면 요 물체와 나머지 물체의 질량 그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면 여기네. 그죠? 그 사실을 알아요. 요걸 빼면 여기는 요 센트럴 매스는 구할 수 있죠. 요거의 센트럴 매스는 쉽게 구하나? 이건 구하죠. 이건 여기죠. 아, 그러면 요 물체의 센트럴 매스가 여기 있고 센트럴 매스라는 거는 이 물체의 질량이 전부 다 여기 몰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물체의 센트럴 매스는 여기 있으면 요 두 점의 센트럴 매스를 구한 게 원점이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S 아 플레이트 P 디스크 S를 더했을 때 이거의 전체 센터 오브 매스는 물론 0이에요. 코디넷이. 근데 여기 문제를 잘 이걸 잘못 썼지. 밑에가 MS MP죠. 전체 질량분의 MS 곱하기 XS. MP 더하기 XP.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XP죠. 아, 여기 썼네. XP는 이게 0이니까 분모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XP는 마이너스 MP분 MS XS. XS는 알죠, 어딘지. 이거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좌표는 어딘가? 코디넷은 여기를 원점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R이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네. 이 질량의 레이션은 유니폼하니까 알죠. 이거의 면적, 전체 면적은 면적에 비례하죠. 반지름이 얼마야? 2R이죠. 전체 면적은 4파이 R제곱. 요거의 면적은 파이 R제곱. 요거의 면적은 그러니까 얼마냐고. 3파이 R제곱이죠. 3파이 R제곱, 파이 R제곱이죠. 그럼 질량의 비는 3대 1이죠. 그래서 이게 1, 3이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3분의 R에 있다는 거를 여기서부터 3분의 R에 있다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물체는 그래도 처음부터 적분을 도저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올림피아드에 나온 문제라면 우리 책에 나온 문제는
이렇게 뚫었어요. 다음과 같이 뚫은 물체에 대한 center of mass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구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위에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꽉 채우면 center of mass가 가운데 있죠. 유니폼하면. 그러면 다음 같은 물체의 center of mass, 요 보라색으로 칠한 거의 center of mass를 여기다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요거의 요 그 질량 center of mass는 당연히 요 가운데 있을 테니까 요 길이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W 제로인 점에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질량 곱하기 고 2분의 W 마이너스 2분의 W 더하기 나머지의 질량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center of mass 더한 게 0이 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요거의 질량과 요거의 질량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니폼하면 에어리어에 비례하니까 요거 에어리어 요거 에어리어를 알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다시 풀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해서 풀 수 있어요. 물론 풀기 전에 이거의 센트럴 매스는 어디 있지? 당연히 X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한 거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트럴 매스는 X축상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무식하게 생긴 물체는 어떻게 하냐? 무식한 경우는 우리 못하고 웬만큼 대칭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어 같은 경우는 둥그런 공, 유니폼하게 생긴 공의 질량 중심은 센트럴 매스는 가운데 있지만 그걸 반으로 뚝 잘랐을 때 반으로 돼 있는 건 그거의 센트럴 매스는 어디 있겠느냐? 이런 거 문제 물어볼 수 있죠. 좀 이따 풀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대칭성을 써도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대칭성을 이용을 해보면 그 물체가 아 이거는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한 그런 좌표축을 쓰는 게 좋겠다. 혹은 긴 회전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원통이 있으면 원통은 그걸 돌리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그런 경우를 처음과 같이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2차원 평면에 3차원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아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할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뭐냐면 뭐라고 하지?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스피어라는 게 공이니까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다고 하고 한 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대칭성이 있는 시스템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원통은 변하지 않으니까 회전에 대해서 그런 걸 원통을 영어로 실린더라고 하죠.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축을 봤을 때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대충 실린드리컬 시미트리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혹은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무식하게 그냥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걸 좋겠다라는 거는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서 우리 좌표축을 잡을 때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좌표축을 잡냐면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잡을 때 x, y, z로 잡는 거를 우리가 카티션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왜 카티션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데카르트가 만들었죠. 데카르트의 카르트의 카티션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페리컬 시미트리는 역시 좌표축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냐면 x, y, z니까 세 개의 변수가 있으면 점을 하나 지정할 수 있었죠. 세 개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역시 x, y, z축이 있으면 요 점에서부터의 거리 R 그 다음에 Z축에서부터의 각도 세타 Z가 이게 우리가 이게 지구라 그러면 이게 북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폴라 앵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R 벡터를 Z축에서 이렇게 XY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이 프로젝션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Phi라고 불러요. 이 Phi는 폴라 앵글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를 어지메탈 앵글이라고 불러요.
알파 파이로 이 위에 있는 한 점을 표시하는 거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러면 XYZ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의 XYZ 성분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Z는 쉽죠. R 코사인 데타가 Z 성분이죠. 그렇죠? XY 성분은 이거의 프로젝션은 R 사인 데타죠. 이 길이가 R 사인 데타의 X 성분은 코사인 파이. R 사인 데타 코사인 파이. R 사인 데타 Y 성분은 R 사인 데타 사인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복잡하죠?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좀 이따 우리 쉽게 처음에 도입을 하니까 처음에 이런 거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같은 각도가 어떤 건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게 자를 때 다음과 같은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르면 자른 모양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뭐냐면 양파 껍질처럼 잘라요. 자, 여기서 반지름이 R과 R, DR 사이에 그 다음에 세타도 세타와 디세타 사이에 파이도 파이와 디파이 사이에 그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으로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양파가 이렇게 있을 때 양파를 쫙 자르면 양파 링이 되죠. 링을 다시 반지름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면 그 생긴 양파 모양처럼 양파 껍질 모양처럼 생겨 있죠. 그렇게 되면 저 작은 인피니티스멀한 곳의 볼륨은 어떻게 구하나? 이게 DR이네. 왜냐하면 R에서 R 플러스 DR까지니까 이게 DR. 근데 이게 복잡하게 생겨 있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 있지만 DR, D세타, D파이가 아주 작으면 직육면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휘어 있지만 휘어 있는 게 굉장히 작아지면 거의 직육면체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에요. 이거 세 개 곱하면 돼요. 이게 DR. 이건 R, D세타. 왜냐하면 이쪽으로 R이고 D세타만큼 움직인 거니까 R, D세타. 요거는 어떻게 하지? 요 길이가 R, 사인 테타죠. 반지름이 R, 사인 테타에서 D파이만큼. 그래서 R, 사인 테타, D파이.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해요. 세 개를 곱하면 R 제곱 dr, sin 테타, d 테타, d 파. 요거 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복잡한 건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해할 수는 있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역시 세 개를 써야 되죠. 이거 세 개는 어떻게 쓰나? 임의의 r 벡터가 있으면 z 성분은 그냥 z 성분. Z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거의 프로젝션 XY 평면의 프로젝션을 내리면 R펍이라고 쓴 게 뭐냐면 이거 XY 평면의 프로젝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X축과의 관련이 이거 파이. 그래서 뭐냐면 R펍 요 길이 파이 Z성분 세 개로 나타내요. 그럼 Z는 당연히 C고 X는 R펍 코사인 파이 R펍 사인 파이 쉽죠.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높이는 dz, 요거는 dr, 이쪽은 rdphi. 왜냐하면 반지름이 r펍이고 각도가 dphi니까. 그래서 세 개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 이걸 구하냐면 우리가 잘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주고 밀도를 곱해주면 여기 있는 인피니티스멀한 매스가 될 테고 이거를 모든 공간에 저 모든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물론 거기다가 R 벡터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건 처음에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좀 복잡한 거 아주 복잡할 때 아니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유니폼한 물체로 이루어진 스피어에서 반을 뚝 잘라요. 반을 뚝 자른 다음과 같은 물체의 센터 오브 매스의 코디네이트를 구해라 하는 문제예요. 책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이거 어떡하지? 먼저 대칭성을 생각해야 되죠. 대칭성은 뭐가 있죠? 이렇게 잘랐지만 여전히 그 중심을 지나는 Z축에 대해서는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물체의 센트럴 매스 코디넷의 X좌표랑 Y좌표는 0이에요. 그렇죠? X좌표가 이런 데 있으면 회전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근데 물체는 변하지 않았죠. 물체는 변하지 않는데 좌표 센트럴 매스가 자꾸 변할 수 없죠. 그래서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게 어디게 있죠? Z축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물체는 센터 오브 매스가 어디 있냐면 Z축 위에 있다 이거예요. XY 성분은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X의 요 성분은 반드시 캔슬 시키는 반대 방향이 항상 어디든지 서로 대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상쇄가 되죠. 대칭성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우린 뭐냐면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Z 성분만. 근데 이건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나? 잘게 잘라야죠. 어떻게 자르는 게 좋나? 잘게 자르면 두부 모양으로 채치는 건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자르자니 계속 반원짜리가 나타나는데 싫죠.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렇게 잘라요. 물론 조그맣게 자르지만 우리가 잘게 자르는데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자르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르냐? 왜냐하면 자른 요 부분에 대해서는 Z가 항상 같죠. 다시 말하면 주어진 곳에서 다음과 같은 물체에서 Z가 우리 왜냐하면 Z 성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Z가 일정한 Z가 주어졌을 때 Z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거죠. Z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다음과 같은 이 판이면 이 판으로 쪼개자 이거예요. 그래서 Z만큼 떨어졌을 때 이 두께가 DZ? Z만큼 떨어져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Z는 어떻게 표현하나? 우리 다음 같은 건 아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넷을 쓰면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가 틀림없이 R일, 여기까지가 R일 테고 그러면 요게 여러 가지 스페리컬 폴라 코디넷을 써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지 말고 잘 쓰면 되죠. CM, CCM은 전체 질량 좀 이따 구할 거예요. 전체 질량분에 균일하다니까 밀도는 앞으로 끄집어 내면 되고 인테그랄 뭐냐 C, DM 이거 계산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정의에 의하면 근데 로는 항상 일자가 되니까 로가 V분의 M이니까 이건 좀 부피예요. 부피분의 DM을 써야죠. DM은 뭔가 이 작은 부분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질량은 어떻게 쓰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지. 로, C, 부피가 어떻게 되죠? 자른 이 높이가 DZ라고 하면 이렇게 옆이 약간 찌그러졌지만 원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을 때는 그냥 그러면 원의 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원기둥이니까 원의 면적이 얼마인가? 파이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을 어떻게 구하지? 아,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R, Z 고정되어 있죠. R제곱 빼기 Z제곱이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파이 R제곱 마이너스 Z제곱 높이가 DZ래. 이제 적분을 할 수 있죠. Z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R까지죠. 다 됐어요.
이거는 v 파이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c r 제곱 c 3승 로 파이 v c를 미분 적분하면 2분의 c 제곱 2분의 r 4승 C3승을 적분하면 4분의 C4승 0부터 I까지 하면 4분의 I4승 2분의 I4승에서 4분의 I4승 뺀 거죠. 4분의 I4승이에요. 그래서 잘 써야 되는데 4분의 로 r 파이 r 3승 v를 빠졌네. 로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네. 로가 어쨌든 v는 얼마죠? 전체 부피죠. 전체 부피는 뭔가 3분의 4 파이 r 3승의 반이죠. 이게 3분의 2 파이 r 3승이래. 파이 r 3승 서로 사라지고 3분의 8 8분의 3 로 r이야. 내가 뭐 뭘 잘못 쓴 것 같네. 이게 아니죠. 이게 없어야 되지. 이게 없어야 되죠. 이게 없어야지. 이게 없어야 되죠. 그래서 8분의 3R이죠. 이걸 왜 썼는지 몰라. 이게 정의죠. 그래서 우리 8분의 3R 혹시 잘못 쓸까 하고 답을 쓸 수 있죠. 이거 하니까 재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사면체의 질량 중심은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하죠? 틀림없이 C축으로만 있을 테고 질량 중심을 지나는 거에서 이 위에 C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요거 DZ 곱하기 요 C만큼 올라왔을 때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그걸 계산한 다음에 그쵸, 할 수 있죠. 똑같은 아이디어로 좀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를 좀 써야 되겠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오케이. 이제는 1차원이에요. 1차원인데 이게 균일한 물체가 아니라 균일하지 않은 물체예요. 물체의 질량이 길이에 따라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2차원, 3차원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1차원인 경우를 얘기했어요. 1차원인 경우에는 그러면 density를 얘기, density라는 게 뭐냐면 단위 부피당의 질량인데 이거 부피상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위 길이당 질량을 얘기해요. 단위 길이당 질량을 우리가 density긴 density인데 선에 대해서 보니까 line density라고 불러요. 보통 density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line density라고 하면 단위 길이당 질량이에요. 2차원에서는 surface density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질량이에요. 이 경우에는 단위 길이당 질량 line density를 우리 앞으로 흔히 람다라고 쓸 거예요. 람다가 x에 대한 함수라 이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 a와 b는 서로 양수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람다가 음수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a와 b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시스템의 center of mass는 코디넷은 1차원이니까 우리 1차원 적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전체 질량 정의를 쓰면 되죠. XCOM은 가끔 O를 내가 빼먹기도 하지만 전체 질량분의 뭐를 하는 거지? XDM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잘게 나눠요. 그 중에서 잘게 나눈 것 중에 여기가 x 폭이 dx인
이 물체의 질량을 dm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써요. dm은 어떻게 쓰죠? 질량? 단위 길이당 질량을 알아. 그럼 단위 길이당 질량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되죠. 람다 x dx죠. 1 over m 인테그랄 x 람다 x dx.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부터 3까지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 over m 람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1부터 3까지 람다가 ax 제곱 더하기 b니까 ax 3승 더하기 bx죠.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4x3승을 적분하면 4분의 x3승, x4승. 3을 집어넣으면 3의 4승, 81. 1의 4승, 1, 80이죠. 4분의 80이죠. 20. A. B에 해당되는 건 2분의 x제곱이죠. 2분의 1의 x제곱은 9, 빼기 1, 8, 4죠. 라고 썼더니 m이 있네. 토탈 매스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죠 뭐. 질량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잘게 자른 거. 근데 m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람다 x dx라며. 1부터 3까지 ax 제곱 더하기 b죠. 적분하면 3분의 x3승 27 빼기 1 3분의 26a 내가 안경을 처음 쓰게 된 게 대학교 때 교수님이 6과 B를 헷갈리게 쓰셔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 잘 써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B는 적분하면 2배 B 내가 계산을 잘 했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6a 더하기 2b 20a 더하기 4b. 여러분들 더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죠. 예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이거. 그것까지는 내가 안 하고. 오케이. 다음 거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이번엔 균일하게 있는 철사인데 반지름이 R이고 원호의 일부예요. 원호의 이런 걸 스패닝 앵글이라고 하는데 각도가 파이. 다음과 같은 물체의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는 어딨냐 이거예요. 생각하기 어렵죠.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대개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도넛이나 도넛 같은 경우에는 질량 중심이 꼭 물체 안에 있을 필요는 없죠. 이런 부메랑 같이 생겨도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죠. 질량 중심이 항상 물체 안에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딨나? 처음에 생각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그럼 원이었을 거 아니야. 원의 일부를 잘라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대칭성이 있나? 어떻게 좌표축을 잡으면 가장 대칭성이 있게 보일까? 그래서 이걸 과장되게 그려서 다음과 같이 좌표축을 잡아서 놓으면 아주 많은 대칭성이 있죠. 어떤 대칭성이 있죠? Y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죠. 돌려도 똑같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쪽으로 돌려서 갔다는 거는 다음과 같이 놓으면 X축의 질량 중심에 질량 중심은 x좌표는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은 이 중심각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이렇게 꼭 좌표축을 이렇게 놓지 않더라도 이거를 이 2분의 5가 되는 축으로 이렇게 돌리면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돌렸을 때 변하지 않는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상에 센터 오브 매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좌표를 이렇게 놓으면 벌써 X축은 구할, X좌표는 구할 필요도 없게 되죠. Y좌표만 구하면 돼요. Y좌표를 어떻게 구하지? 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짧은 걸 길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5. 그죠? 요게 5고 2분의 5고 전체가 5이죠. 여기 2분의 알파라고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타까지 간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잘게 자르는데 잘게 잘라서 여기 잘게 자른 부분이 있으면 요 잘게 자른 부분은 어떻게 할까? 여기가 세타고 요게 디세타인 경우 세타인 곳에 디세타의 폭으로 돼 있는 경우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원호의 일부니까 R 곱하기 디세타 요 길이는 R 디세타예요. 그거에다가 지금 우리 Y 성분만 구하면 되죠. 우리 구하는 거는 Y COM은 전체 질량분의 DM이죠. DM 어떻게 이거의 라인 덴서티를 람다라고 하면 람다는 일정할 텐데 람다 DM DM은 람다 곱하기 RD 테타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지 여기다 Y를 곱해야죠. Y는 어떻게 쓰나? 이게 Y면 Y좌편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R에서 요 양을 빼면 되죠. 요 양이 얼마인가? R 코사인 테타죠. R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오케이. 람다는 유니폼하다니까 람다는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R제곱도 바깥으로 나가면 처음엔 이상했지만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세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죠?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2분의 5까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여기도 y가 있으면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0부터 2분의 5까지 한 다음에 두 배 해도 되죠. 그죠? 기여는 똑같죠. 그게 힘들어? 이게 세타에 대한 even function,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까지는 0부터 2분의 5까지 한 거에 두 배를 하면 되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는 y좌표랑 그거에 대응된 여기의 y좌표는 똑같으니까 요거만 적분해서 두 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배 0부터 2분의 5까지 이거 적분해주면 돼요. 거의 적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가 아니고 람다는 나중에 씁시다. 두 배 람다 r 제곱 m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5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디테타 두 배 람다 r 스퀘어드 m 1 적분하면 세타죠. 2분의 5 적분하면 이거죠. 코사인 테타 적분하면 뭐죠? 사인 테타죠.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거 쓰고 싶어서 그랬어요.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부호는 그대로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맞지. 사인이니까 사인 2분의 5. M을 구해야죠 이제. M 아직 안 구했죠. M은 이거 길이 구하면 되죠. 길이에다가 람다만 곱하면 되죠. 라인 덴서티. 길이가 얼마죠? 알파이 람다 알파이예요. 그럼 람다 R은 사라지고 2R 사인 2분의 5인데 이거를 2 나누기 5를 괄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오버 2 사인 2분의 5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단 여러분들이 조심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이게 이거의 길이가 R5라고 했을 때 5는 레디안으로 써야 돼요. 그죠? 각도로 쓰면 안 돼요. 이거 항상 레디안으로 쓸 때 다음 같은 게 성립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또 내가 답을 잘못 쓸까봐 잘 맞았네.
많은 것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이걸 YCM이라고 COM이라고 하면 좌표는 센트럴 매스의 좌표는 X는 0, Y는 요거 이렇게 써야죠. 점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M짜리, MB짜리 블락 B가 블락이 MB의 질량을 가지고 바깥에서 본 사람이 V, V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쐐기 모양의 깨 V, 웨쥬라고 해서 VW로 다음과 같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부딪히겠죠. 부딪히지만 부딪힐 때 뭐 프릭션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가볍게 쓱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여긴 전부 다 마찰이 없어서 쓱 올라간다. 여기가 부드럽게 이어져서 쓱 올라가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쓱 올라가서 이게 올라가고 이게 쭉 이쪽 올라갔다가 내려 다시 미끄러 전체 질량 중심을 옮겨가면서 올라갔다 이게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올라간 순간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정지할 때가 있죠.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는 게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가는 성분이 없는 경우 그때 제일 높이 올라간 높이가 H였을 때 이 순간에 이게 H까지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MB짜리가 VB로 하고 이게 VW로 왔을 때 와서 제일 위까지 올라갔을 때 순간이 H였는데 그러면 이 외주의 질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외주의 질량을 알고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순간 요거는 여기도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을 테고 이 전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건 충돌 문제네. 근데 마찰이 없다고 자꾸 뭐 별 얘기를 복잡하게 다 하는 걸 보니 일래스틱 컬리전이라는 얘기인 것 같네. 그죠? 여기서 일래스틱 컬리전을 하고 근데 올라갔네. 올라가면 운동 충돌에서는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 서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 방향,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량이 보존되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딱 올라왔을 때의 순간의 속도와 H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처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요거를 M 외주라고 하면 MB, VB 더하기 MW, VW는 마지막으로 갔을 때 두 개가 합해진 게 V, B 플러스 W네. H라는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만 보존되나? 아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가 아니라 이건 또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역학적 에너지랑 이후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죠. 전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B VB 제곱 2분의 1 MW VW의 제곱 마지막에서는 2분의 1 두 개가 VB 플러스 W의 제곱 플러스 처음보다 이만큼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났죠. MG M, B, G, H 미지수가 뭐죠? M, W, V, B 플러스 W죠. 자,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죠.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죠. 푸는 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여러분들이 6년 전에 처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더 이상 말로만 힘들 때만 푸는 게 쉽지 않을 때만 하고 이럴 때는 되게 시간이 많이 드니까 다음과 같이 하고 그러면
드디어 우리 뭐냐면 물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연속된 혹은 연속적인 물체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센터 오브 매스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특히 대칭성, 시미트리가 많은 곳에서는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를 몇 개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우리 구해봤는데 그럼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물체 운동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제일 처음에 관심 있는 건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우선 센터 오브 매스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그래서 보면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의 뉴턴의 법칙은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물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서 포인트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다고 먼저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것도 잘게 잘라서 포인트 파티클이 여러 개 뭉쳐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포인트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물체에서 작용하는 외부의 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그 다음에 두 물체들끼리 서로 작용 반작용의 쌍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그런 걸 다 더한 거를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전체 네트 포스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게 외부에서 작용하든 다른 물체에서 작용하든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 그 시스템에 있는 입자들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하면 작용 반작용의 물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의 쌍은 싹 없어지고 각 물체에 작용하는 익스터널 포스의 합, 익스터널 포스가 근데 항상 똑같은 방향이니까 그걸 전부 다 벡터적으로 합한 그 양이 우리가 보통 넷 포스라고 얘기하죠. 넷 포스는 전체 질량 곱하기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많이 본식이죠. 포인트 파티클이 있을 때 뉴턴의 법칙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이 아주 쉬운 거예요. 물론 이거 성분은 컴포넌트는 각각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다한 것일 수 있고 증명은 쉬워요.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N개 있는 경우 전체 토탈 매스 곱하기 센터 오브 매스의 코디넷을 곱하면 곱한 게 각각의 코디넷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를 쭉 더한 거. 양변은 시간에 대해서는 미분해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 바뀌죠. 한번 더 미분해요. 이렇게 되죠. M1, A1이 뭐죠? 물체 M1에 작용하는 힘이죠. F1, F2 다 합한 거예요. 다 합한 걸 net force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center of mass에 대한 운동은 쉽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linear momentum을 우리 다음과 같이 썼었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걸 다 더한 걸 net force m 곱하기 a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질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뭐 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로 쓰는 게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그 중에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아까는 우리 입자에 대해서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리니어 모멘텀은 선운동량은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각각의 리니어 모멘텀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아까 포인트 파티클에 대해서 성립했던 뉴턴의 법칙이 똑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질량들이 센터 오브 매스에 모여 있어서 그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적어도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게 운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만 기술한다고 해서 그 물체 여러 시스템에 있는 물체들의 운동을 다 잘 기술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먼저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운동 그 다음에 이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각각의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만 그 입자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Dog and boat 하면은 라임이 안 맞지만 개와 배 하면 라임이 맞죠. 그래서 개와 배. 이게 뭐냐면 여기 해변 여기서부터
보트가 있고 보트 한쪽 끝에 개가 앉아 있어요. 수면과 보트 사이에는 프릭션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개가 여기서부터 DD만큼 보트 위에서 DD만큼 왔어요. 그러면 해변에서는 본 사람은 이 개가 얼만큼 와 있을까? DD만큼 왔다고 하면 DD만큼 와 있을까? 배를 꽉 잡아놓고 있으면 DD만큼 오죠. 근데 이렇게 오면 물론 배 사이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할 텐데 작용 반작용에서 이게 이렇게 오면은 처음에 조금이라도 가속을 한 다음에 와야죠. 오면 이물체는 반대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물체에 작용하는 넷 포스는 이쪽 방향으로의 넷 포스는 0이죠. 넷 포스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리니어 모멘텀이 보존이 되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는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처음에 센터 오브 매스가 정지해 있으면 이 안에 개가 움직여도 개는 움직이지만 센터 오브 매스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용같이 움직여도 센터 오브 매스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센터 오브 매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배가 그만큼 뒤로 가야 돼요. 그죠? 배를 꽉 잡아놓고 있을 때 여기 DD만큼 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DD만큼도 줄어들지만 배가 떠 있으면 이렇게 오는 순간 이것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봤을 때 개가 요만큼 배 위에서 이만큼 오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얼만큼 떨어지느냐 캐피털 D-DD는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좀 더 클 거라는 거죠. 우리 그거를 이제 구해보자. 그래서 덕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보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센터 오브 매스가 있으면 처음에 어딘가 센터 오브 매스가 있겠죠. 어딘지 몰라. 아 그럼 그 원점이 그걸 우리 원점으로 잡아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이만큼 갔으면 그 두 개를 합한 거에 센터 오브 매스도 역시 똑같이 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개의 질량과 보트의 질량을 우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MD DD 더하기 MB DB라고 하지 뭐 이게 0이죠. 이렇게 놓으면 DD랑 DB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DD 보트는 마이너스 MB분의 MD DD야.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는 얼마큼 움직였나? 아, 이게 헷갈리니까 절대값으로 써. 이게 이만큼 움직인 동안 배가 이만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DD에서 DB를 뺀 양만큼 온 거죠. 그렇죠? DD에서 DB를 빼면 MB분의 MB 마이너스 MD DD 이만큼이죠.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거는 물가에서 얼만큼 돼 있냐고 하니까 실제 길이는 D 마이너스 MB분의 MB 마이너스 MD DD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주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다음번에는 질량이 변하는 경우 가다가 연료를 자꾸 이렇게 뿜어내는 경우 이 경우는 F는 MA라는 걸 쓰면 안 되죠. 모멘텀에 대한 우리 지금 어느 걸 보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뒤로 나간 연료가 아니라
로켓을 타고 있는 로켓 조종사가 로켓이 얼만큼 가속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경우는 약간 복잡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움직이면 특히 로켓 같은 게 연료를 분출하는 경우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